23대 27 16점 차로 SK가 크게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 홈팀 SK의 공격으로 3쿼터 문을 열었습니다. 최원석 좌중간에 우용준에게 그 앞에 임동석 선수가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김민수 외곽에서 받아줍니다. 다시 최원혁 스크린 걸어주고 골밑까지 공격권이 서울 삼성으로 건너왔습니다. 네, 지금 서울 삼성이 이제 3쿼터 시작하자마자 대인방어로 수비의 변화를 줬고요. 네. 일단 주희정 선수가 다시 돌아왔네요. 네, 그리고 네. 사이먼 선수, 라틀리프 선수 두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죠. 네. 탑에서 김준일, 라틀리프 한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수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최원혁 선수가 볼을 운반합니다. 짧게 김민수에게 돌아나오면서 오용준 받아주고요. 스크린을 활용합니다. 수비가 바뀌었어요. 안쪽 넣어줬습니다. 포스트업 시도 김민수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 임동섭 선수의 파울. 자, 코스트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수 선수의 그 파워가 좀 실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네, 순간적인 미스매치를 잘 활용한 서울 삼성이에요. 네. 오용준 반대쪽으로 네, 잘 잡았죠. 사이먼에게 투입됐어요. 1대1 상황 페이드어웨이 깨끗합니다. 네, 역시 힘이 있다 보니까 포스트에서의 라틀리프 선수를 데리고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사이먼 선수가요. 네. 오늘 경기 사이먼 선수의 4득점째. 네, 사이먼 선수가 많이 지금 벤치에서 쉬었어요. 그만큼 네. 체력에 여유가 있겠죠. 자, 이번엔 라틀리프를 활용하는데요. 장민 열어주고 쐈어요. 석점. 그러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금 장민국 선수가 그 파울을 잘 만들어냈는데요. 네. 지금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박승미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돌아 나오는 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슛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서울 삼성이죠. 예. 자, 올 시즌을 앞두고 안양 KGC에서 서울 삼성으로 건너온 장민국. 자유투 3개를 얻어냈습니다. 지난해 KGC에서는 출전 기회가 좀 많지 않으면서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 이제 삼성에서의 출전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네. 자유투 2구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네, 마지막 3구가 성공을 한다면 15점 차인데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거든요. 예. 또 하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곽에서의 슈팅 능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3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외곽 감각이 좀 살아나면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음으로써요. 네. 오용준 돌파 시도 볼을 밑에서 긁어냈습니다만 다시 오용준 잡습니다. 바운스패스 태원혁 김민수 먼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수비 하나 삼성이 성공했고요. 라트리프가 직접 왔습니다. 좌중간 임동섭에게 스크린을 활용합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당했습니다. 자, 속공 기회 삼성이 왔습니다. 최원혁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한테포 죽이고 외곽으로 지금 느려야 할 필요가 없죠.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요. 오영준 선수가 좀 템포를 조절하는 거죠. 스크린 받고요. 강한 수비 김준희 선수였습니다. 김민수가 파고들 때 임동섭의 파울입니다. 지금 서울 삼성의 확실히 선수들이 그 기분이 살아나고 있어요. 예. 상당히 몸에 놀림이 좋죠. 지금도 준희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서울 SK 선수들의 몸놀림이 좋아 보여요. 네. 임동섭의 세 번째 개인 반칙. 우중간에서 석점을 노립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임동섭. 일단은 볼이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프런트 코트요. 네. 주희정. 최원혁 선수가 바짝 붙어주고 있습니다. 김준일. 코너 쪽으로 소잔 반쪽. 라트리프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인사이드. 득점. 오랜만에 라트리프가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삼성에서는 역시 그 라트리프 선수의 득점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곽에서의 득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요 라트리프 선수를 철저히 좀 이용해야 되겠죠. 예. 샤클락 이제 한 자리 씁니다. 오용준 사이먼의 스크린 받고 던집니다. 잃었습니다. 나가야 되겠죠. 빨리요. 빠르게 빼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임동섭에게 우중간 쪽입니다. 안쪽 라틀리프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박승리에게 볼을 지켜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오용준이 비어있습니다. 골밑 슛페이크 이후에 득점 랜드먼.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삼성보다는 서울 SK가요 상당히 선수들의 그 런닝이라든가 몸 런닝이 좋아 보이죠? 네. 오용준 선수가 득점 인정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앞에 석공이 실패하자 지금 따라가 들어가는 그 뛰는 모습이요. 네. 상당히 좀 빨라 보이고 지금 세컨 석공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자유투 원샷까지 얻어낸 오용준 선수고요. 네. 서울 SK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여요. 그러네요. 현재 16점 차 서울 SK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4득점 올려주고 있는 오용준이고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적점짜리 플레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이시준이 들어왔습니다. 돌아나오는 장민국, 김준일. 라트리프가 쉽게 안쪽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정에게 탑에서 스크린 받고 라트리프 이재공 잡았어요.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안쪽 김준일이 손쉽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은 김준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골 밑에서의 그 몸싸움인데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도 이시준 선수가 허스를 보여주는데요. 오용준 주희정과의 매치죠. 예. 밀고 들어갑니다. 포스터 안쪽까지. 그러나 볼을 놓쳤고요. 네, 아쉬워하는 주희정 선수예요. 반칙이네요. 순간적으로 오용준 선수가 미스매치를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서울 삼성은 투카드 시스템을 쓰면서 주희정 선수, 이시준 선수 두 선수가 뛰거든요. 네. 반면에 서울 삼성은 지금 1대1을 포스터업을 하고 있는 오용준 선수를 그렇다고 완카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오용준 선수가 신장의 위를 점하면서 포스트에서 1대1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주희정 선수의 세 번째 반칙이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6분 13초. 바운스 패스 박승리 포레스 던졌습니다. 빨려듭니다. 아, 오늘 박승리 선수의 실감 좋아요. 예. 박승리의 석점. 오늘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박승리입니다. 안쪽 라틀리프 김준일에게 장민국 우중간 이시준 라틀리프 다시 받고 딱딱 7초 남았습니다. 안쪽 띄워서 김준일에게 포스트업 시도 밀고 갑니다. 빙글 돌면서 뱅크샷 적중. 오랜만에 김준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트에서의 득점만 나오거든요. 예. 아우, 지금은 김민수 선수와 이시준 선수가 지금 엉켰는데요.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직까지 이시준 선수가 코트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 미끄러졌나요? 네, 지금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걸렸어요. 김민수 선수한테요. 그러면서 두 선수가 엉켰죠? 네. 아직까지도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몸을 일으켜 세운 이시준 선수입니다. 네, 이시준 선수가 팀 파울에 의해서 지금 파울을 했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지죠? 네. 김민수 프리드로 투샷. 박재현이 투입됐고요. 이시준이 빠졌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김민수 역시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성공. 깨끗하게 두 개 모두 림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52대 35 17점 차. 좌중간 장민국 라틀리프 활용합니다. 외곽 갈라줍니다. 우중간 주의정 골밑 돌파. 안쪽에서 다시 외곽으로. 자, 스크린을 받고 박재현. 우중간 주의정. 가운데 뱉죠? 안쪽 놔줬어요. 김준일이에요. 더블팀 수비. 외곽 빼줬어요. 주의정 한 선수 벗겨내고 다가가서 외곽으로. 박재현의 석점. 깨끗합니다. 네, 지금은 삼성에서 상당히 그 좋은 볼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3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저런 모습이 좀 삼성 입장에서는 많이 보여야 되겠죠? 거의 샷클락 꺼짐과 동시에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골밑 돌파 오용준 외곽 킥 김민수 탑에서 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긁어내는데요. 코너 쪽으로 오용준 석점 짧았습니다. 그리고 링 아웃. 오용준의 석점이 백보드를 넘어가면서 공격권이 서울 삼성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단 서울 삼성에서는 내가 득점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주희정 라틀리프 스크린 우중간 장민국 한 번 더 던집니다. 빨려듭니다. 네, 연속된 또 외곽 득점이죠. 박재현 선수, 장민국 선수 이 두 선수의 외곽 득점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자, 박재현과 장민국 선수의 연속 6득점으로 양 팀의 간격이 좀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삼성의 석점포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도 외곽 득점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1, 2쿼터 때 그런 외곽 득점이 보여준 게 아무로써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 지금 3쿼터가 들어와서 두 개의 3점슛이 터졌거든요. 네. 그거는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전체적인 선수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2쿼터까지 하나 들어갔었는데요. 승진이에요. 파울 있어, 파울! 아까 얘기했듯이 잘 들어! 승리 잘 들어! 전면으로 막어! 승준이 네 것만 봐! 마지막에 김준일만 봐! 김준일만! 마지막에 개투하다 김준일! 여기만이야 여기만! 승준이 이렇게 민수가 밀리면 여기는 가! 네가 여기는 자 지워봐 오펜스는 지금 들어가서 오펜스는 D에 민수 민수 승준이 승리 정석이 정석이 빨리 잡아주고 민수 어떤 짓이었나요? 네, 공격에 있어서는 약속된 플레이 D라는 거를 공격의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고요. 네. 수비에 있어서는 지금 외곽에 득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승준 선수 부분은 이제 김준일 선수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맡아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지역 방어를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대인 방어라고 볼 때도 지금 문경현 감독이 정면으로 수비하라고 그랬거든요. 한쪽으로 몰지 말고 정면 수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자, 스펜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예, 너무 볼 끄는 게 좀 길죠? 더블팁 들어왔어요. 걸렸습니다. 코너 쪽으로. 이승준, 베이스라인 점퍼. 깨끗합니다. 네, 지금 같은 분의 실점이 좀 아쉽죠? 예. 이승준 선수의 2포인트. 다시 연속 점차. 네, 대인 방어예요. 대인 방어인데 한쪽으로 몰지 말고 정상적인 정면 수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문경 감독이요. 예, 라틀리프에게 들어가자 더블팁 들어왔고요. 박재현 우중과 갈라줬습니다. 코너 쪽으로 주의정! 잘 맞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라틀리프의 득점! 네, 순간적으로 사이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라틀리프 선수의 득점인데요. 네. 다시 11점 차. 네, 상황이 지금 21점 차인데요.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차는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요. 예. 스펜서, 잽셋. 베이스라인 탑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점프샷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리프. 나가야 되겠죠? 자, 한 번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의정. 네, 첫 패스가 지금 좀 빨라의 속도보다 나갈 수 있는데요. 네네. 자, 중간 박재현. 라틀리프 잡았어요. 자리를 잡습니다. 골밑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 이전의 반칙. 네, 이렇다면은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사이먼 없는 선수에서의 포지트의 라틀리프 선수의 볼트입. 이것은 어떤 수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죠. 그것은 곧 더블팀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김민수 선수가 라틀리프를 맡아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라틀리프 선수가 포지트업을 할 때요. 예. SK의 그 포워드 라인들이 신장이 좋기 때문에 더블팀을 좀 적극적으로 간다면 외곽으로의 그 볼 패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정석이 빠지고 이현석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코너 쪽으로 샷클락 9초 남았습니다. 김준일 다시 외곽 장민국 먼 거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리프가 건져냈습니다. 우중간 쪽 박재현의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리프 한 번 더 득점. 네, 지금은 라틀리프 선수가 좀 복무대거든요. 예, 거의 골밑을 휘젓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민주 선수가 서로 비교해줄 필요가 있어요. 리바운드를 잡는다는 의지보다는 두 선수가 비교해서 우리 동료가 잡을 수 있게요. 점차의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스펜서 안쪽으로 김민수 잘라 들어오면서 오른손 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스펜서가 마무리 짓습니다. 네, 지금은 김민수 선수의 그 돌파도 좋았고요. 거기에 리반 참가한 선수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죠. 네, 이번에도 라틀리프 더블팀 외곽 코너 쪽 장민국 열렸어요. 석점! 장민국의 석점! 이제 8점 차입니다. 자, 3쿼터 들어서 삼성의 외곽 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스펜 선수를 잘 막고 있어요, 지금. 자,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리프 그리고 주의정이 달립니다. 자, 파울 아니고요. 아, 뒤늦게 파울이 불렸군요. 예. 이현석 선수가 끌었는데요. 지금은 이혁선 선수의 이현석 선수의 지금 특징과 파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예. 네, 고의적인 파울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이현석 선수에게 6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주의정 선수가 파고들 때 이현석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자이투 투샷 그리고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정 선수의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런 모습이 삼성에서는 1쿼터부터 좀 나왔어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는 수비에서의 첫 패스, 이것이 주의정 선수한테 볼이 가면서 전체적인 나머지 선수들의 런닝이 주어진다면 상당히 빠른 공격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주의정 선수의 돌파하는 모습이죠. 예. 네, 주의정 선수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주의정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고요. 계속해서 서울 삼성의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점수차 6점 차. 라트리플을 활용합니다. 더블팀 수비 외곽 빼줬습니다. 박재현. 주의정에게. 우중간 쪽.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골밑까지. 주의정 왼손으로 띄워놓습니다. 득점! 아, 지금 주의정 선수 상당히 어려운 득점인데요. 예. 아,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서울 삼성이에요. 주의정 선수 한 번의 공격으로 넉점을 쏟아부었습니다. 56대 52 넉점 차. 이현석 돌파 시도 골밑까지 밑에서 주의정 선수가 긁어냈는데요. 공격권이 삼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뚫린 상태에서 주의정 선수의 재치가 보이는 그런 수비였어요. 이렇게 된다면 서울 삼성도 사이먼 선수의 출전에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넉점 차까지 좁혀졌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현석 선수의 무릎 맞고 나갔습니다. 좌중간에서 박재현 정면 쪽으로 우중간 장민국 골밑 돌파 시도합니다. 김준일이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 한번 끊어지는 것도 괜찮은데요. 2점 차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사이먼 선수를 아끼고 있는 김경은 감독인데요. 그 스펜스 선수가 각골을 가리는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요. 네. 자, 중간에서 가로채기 장민구. 네, 나머지 박재현이 달립니다. 4대2 상황. 라틀리프 골밑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왼손 레이업 실패. 공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야, 이제야 작전 타임을 불러드리는군요. 네, 네, 지금 삼성 분위기를 타고 있는 삼성에서 지금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부분일까요? 글쎄, 지금은 어떤 지적보다는 선수들한테 한번 쉴 수 있는 타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삼성이거든요. 네. 자, 3쿼터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2점차 경기 이상민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라틀리프 선수는 현재까지 18득점 그리고 무려 19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더블 더블을 일찌감치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삼성은 라틀리프 선수를 추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신정아 치고 들어가잖아. 민국이 걸고 깊게 들어가 이반 이거죠. 이반 안 되면 이반 안 되면 움직여. 얘 돌 때는 신나가지고 움직여. 어? 네가 깊게 들어가 자리 씨를. 만들어. 누구 이번 돌는다. 자, 두 점차 경기 이상민 감독은 어떤 작전 지시를 내렸나요? 네, 지금은 외곽 수비가 살아나고 있는 서울 삼성인데 이상민 감독의 주의정 선수의 돌파에 의한 외곽에서의 득점 차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외곽이 지금 수비 형태가 좀 좁혀지거든요. 네. 할프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수비 형태가 좁혀졌을 때 그것이 외곽으로 패스 아웃이 되면서 네. 외곽의 슛찬스를 좀 덜하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3쿼터 이제 53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에서 작전 타임 블록으로 선수들 한대 돌릴 수 있는 것과 마지막 득점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죠? 예, 동점 내지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서울 삼성 주의정 선수가 볼 지고 있습니다. 라틀리프의 네, 스크린 바꿔 골 밑으로 슈패스 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직접 도는데요. 그러나 반칙을 얻어낸 데 성공한 주의정 선수입니다. 네, 사이먼 선수의 그 파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저것은 역시 그 백전 노장이라 할 수 있는 주인현 선수의 재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점프는 했는데 줄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먼 거리 좀 백슛을 시도하다가 지금 파울을 얻어냈어요. 네. 사이먼 선수의 볼 경기 첫 번째 런치, 그리고 주희정 선수는 자유투 1구를 침착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한 점 차. 짧았습니다. 해봐. 박승희가 따냈습니다. 동점까지는 가지 못한 서울 삼성. 최원영입니다. 김민수입니다. 살짝 띄워서 사이먼에게. 네, 지금 정확히 봤어요. 라틀리프 선수가 왼손으로 잡았거든요. 네. 네, 지금 심판들이 정확히 봤습니다. 라틀리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투샷을 얻어낸 사이먼 선수고요. 오늘 경기 라틀리프의 두 번째 반칙. 스코어는 56대 55. SK의 한 점차 리드. 자유투 1구. 립 안쪽으로 빨려들었습니다. 두 점차. 사이먼 선수가 들어오니까 골 밑에서 무게감이 느껴지죠. 예. 이분은 놓쳤습니다. 자, 여기서 또 서울 삼성 입장에서 패턴을 하나 지시할 필요가 있어요. 게임 클락과 샷 클락 차이 7초를 보이고 있어요. 주의정 살짝 위험했는데요. 다시 잡고 라틀리프가 외곽에서 스크린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요리조리 스크린을 한 번 더 왔어야죠. 라틀리프에게 다시 외곽 주의정. 샷 클락 4초 남았습니다. 골밑 돌파 후 패스. 뒤쪽에 상민국 먼 거리 던집니다. 짧았어요. 자, 이제 3초 남았어요. 좌중간 쪽으로 박승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박승리 선수가요. 승리 선수가 시간을 정확히 못 봤죠. 예, 결국 급한 마음에 박승리가 던져봤는데요. 림을 외면하면서 3쿼터 57대 55. 두 점차 SK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